오늘은 제가 이제 2만 원 살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와, 요즘 치킨 값이 한 마리가 2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태국 방콕에서는 뭐를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또 태국과 태국인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 환율이 올라서 2만 원이 539바트밖에 안 되네. 아우, 날씨 너무 좋은데, 여기가 항상 어떤 아저씨 몇 분이 술을 항상 여기서 드시더라고요, 요 앞에서. 찐 로컬 동네, 진짜 방콕의 방케라는 지역이고요. 버스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언제 오려나. 성새우가 왔네, 성새우. 빠이달라 방케, 세메가. 지금 도착한 곳이 방케 시장이라는 곳인데, 찐 로컬입니다. 찐 로컬 정말. 아니크시 파 샤메이카 어머니 어머니 똥싸이 돈까라이 마야오. 되게 새콤하고 맛은 괜찮네. 와, 여기는 로컬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와, 이런 버스가 이런 골목으로 다니네. 그나저나 세상 진짜 좋아졌다. 여기에 지상철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지상철이 없어서 미지의 땅이었는데. 세월 참 빠르다. 와, 여긴 무슨 마트 같은데? 시장이구만. 와, 야채 물가 보세요. 10바트, 20바트, 30바트, 40바트. 1kg에. 와, 진짜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아, 화장품 같은데요, 다들? 네, 신선한 제품들 파는 그런 곳이구나. 와, 여기는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 줄 몰랐네. 아니, 무학 타올라이 값? 49바트. 49바트. 엑소 모자 59바트면 괜찮나요? 여기는 무슨 백화점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찐이다, 찐. 여긴 대학생들 교복도 있네요. 교복 치마들. 사이즈별로 다 있네. 여기 마사지도 있어요. 현지인들만 오는 곳. 시간당 199바트네. 진짜 현지인 물가들. 79바트. 이거는 129바트. 100바트. 이게 태국 물가죠. 딱. 여기는 무슨 전보는 그런 데 같은데. 아니, 그 공푸샤이 세메이컵. 자. 워만 야오마. 아니, 물사이야. 아니, 타올라이 컵. 아니야, 컵. 성화이하카오. 성하카오. 2층에도 뭐가 있나? 텅텅 비었는데요. 와, 이 메탈 슬러그가 있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오 파타이 꽁소 탑. 아오 기위는 탑. 가마라 안소다. 가마라. 기미냐 탑이야? 기미냐 탑. 대다이 꼬미기. 파타이 50밧, 음료 25밧이고요. 아, 진짜 찐 로컬 답네. 화려한 방콕 중심 백화점에 질리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콩가루. 파타이 비주얼은 이렇고요. 언제 봐도 먹음직스러운 최고로 꼽히는 태국 음식이죠. 파타이가 사실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파타면은 볶다라는 뜻이고, 타이하면은 태국이라는 뜻이니까 태국을 볶다? 굳이 의역을 하면. 제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찐 로컬 중에 로컬 무슨 쇼핑몰 같은 곳이에요. 그거 아세요? 태국 사람들은 이런 새우 같은 것도 우리는 막 비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 잘라서 먹어요. 태국 사람들은 깔끔하게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거 대마초 아니고요. 그냥 마크예요. 와, 진짜 여기는 다시 봐도 적응 안 되는 쇼핑몰이네요. 점심은 잘 먹었네요. 태국은 역시 과일 천국이구나. 야, 철 같은 걸로 만들어진 육교를 올라가고 있는데, 어우, 왜 벌써 힘들죠? 이제 시작인데? 야, 이 위쪽에서도 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구나. 장사가 되기는 한다는 뜻이겠죠?
이거 지금 버스에서 내렸는데 뭐야 이거? 갈 수가 없는데요? 와 여기 개울 보세요. 아주 그냥 냄새가 장난 아니네 이거. 저는 지금 BRT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살던 동네 오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바로 여기 살았는데. BR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이게 버스 전용 도로로 다니는 버스 같은 거거든요. 전용 도로가 있으니까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사판 사람 사암칸. ครับอันนี้ครับแต่ว่าไม่แน่ใจว่าตรงไหนไม่ใช่ไม่ใช่อนันตลาอยู่ผิดสถานีแต่เดินเข้าไปนี่ก่อนที่ข้ามสะพานครับน่าจะอันนี้อนันตลาใช่ครับน่าจะเนี่ยสถานีเนี่ยจำได้แต่ไม่แน่ใจต้องดูแผนที่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ต้องดูแผนที่มาดูคือ15 บาทเนี่ยครับครับ ต่อให้เราเลือกสถานีนี้แต่ไม่ใช่เราจะเลยมาลงนี่ก็ได้อ๋อครับครับมันราคาเดียวกันใช่ไหมครับใช่ค่ะไม่ได้สูงกว่า저도 몇 년 만에 타니까 살짝 헤매고 있네요. 아마 방콕 여행 오신 분들 중에 BRT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노선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BRT 전용 도로라고 방금 지나갔죠, 노란색으로. 가고자 하는 데가 여기가 아니라 조금 가야 되는데 길이 좀 여기서 살짝 멀거든요. 걸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와 구글맵에서는 30분이 나오는데 30분을 이 땡볕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 가든 못 가든 한번 가보자. 야 분위기. 와 이거 비둘기 떼들 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가 여기. 어우 여기 지나가다가 머리에 이제 새똥으로 다 뒤집어 씌울겠다 진짜. 지금 엄청 이국적인 강가에 있는 성당을 가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 드디어 다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우 저 땡볕. 저쪽에 오토바이들이 있는 거 보면 여기 배가 있으려나? 아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가 짜오프라야 강이거든요. 지금 제가 가려는 곳이 저기거든요. 여기 와 진짜 이국적이다. 여기도 그냥 바다 같아요 느낌이. 강이긴 한데. ขอโทษนะครับที่นี่มีเรือข้ามไหมครับไปฝั่งโน้นนะครับพี่ทราบมันก็ต้องถามตรงนี้แหละผมก็ไม่ตกต้องถามเธอนะครับอ๋อครับครับ ขอโทษนะครับที่นี่มีเรือข้ามไหมครับไปฝั่งโน้นครับไม่มีครับอ๋อไม่มีครับอ๋อต้องเดินไปใช่ไหมครับครับอ่า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รับจุ่มมา쉬었다가 지금 너무 지쳐갖고 저도. 진짜 여기도 자연 그 자체. 근데 굴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잠깐 앉았으니까 제가 뭐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또 태국에 대한 이야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제일 많은 나이대가 40대,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30대, 60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20대 분들은 뭐 거의 전멸하신 것 같아요. 20대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또 태국 은퇴 이민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태국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남자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가정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정착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태국이 좋은 이유가, 일단 태국 여자들이 나이를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도 물론 나이를 보긴 하는데, 우리 한국인을 볼 때는 아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지? 아 이 사람 나보다 10살이나 많네? 15살이나 많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은 한국 오빠, 한국인인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죠. 태국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제 주변에서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러잖아요. 아 그 오빠는 다 좋은데 나이가 조금 많아서 고민이야. 아 다 좋은데 나이가 띠동갑 차이라서 좀 고민이야. 이런 경우를 저는 여러 봤거든요. 근데 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남자분들한테. 쉬었으니까 이제 다리를 건너 가봐야죠.
쪽으로 쭉 이제 땡볕으로 입성을 할 시간. 와, 이게 방콕이다. 이게 방콕. 여기에 사탄 공태 방콕 다리라고 써 있네요. 자오프라야 강은 흙탕물이지만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오, 이렇게 배도 가네. 야, 저거는 무슨 배지? 이거는 배들이 그 자오프라야 디너 크루즈 하는 배들 같은데요.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탈진하기 1보 직전이라 잠깐 여기 아바니 플라자에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명한 호텔이 있는 플라자인데, 또 카페명과 아마존이 이렇게 있고, 리버사이드 플라자.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쪽은 호텔들이 있는 곳이라. 아오, 아니, 갑. 아오, 깨울라 계속. 사이, 사이. 갑. 헤니미, 희낭마이, 갑. 어, 갑. 죽기 직전에 살아 들어왔네요. 어, 너무 시원하다. 블루베리인데 엄청 시원한 아이스를 갈아 넣은 딱 그거네요, 슬러시. 2만원 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와, 제가 저녁은 루프탑 바를 예약을 해뒀는데 이티고로 예약을 해서 50% 할인을 받으려면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와, 그림 멋있다. 뚝뚝이 이렇게 있고 35,000 바시네. 어디 한번 다시 이동을 해보자. 이쪽에 굉장히 특이한 교회가 있거든요. 여길 가고 있는데, 아, 이 길을 들어가라고? 갈 수 있나? 갑자기 막 개들이 달려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여기 방콕 시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없어갖고 여기. 아, 왜 이렇게 긴장되지? 아무도 없어요 제 앞에. 어? 호나 갑 빠이 모 탕리 세미 갑 좋라이. 어, 갑. มีประตูเหล็กเนี่ยเปิดเข้าไปเลยอ๋อตอนนี้เปิดอยู่ใช่ไหมครับไม่เปิดเข้าไปได้อ๋อครับครับแต่ไม่มีคนอยู่ใช่ไหมครับมีบ้างมีคนเฝ้ามีอะไรอ่ะ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รับ ว้า저 끝에 개가 짖는데 갈 수 있는 건가?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개가 짖는데 저기? 어? 보통 나 갑 ที่บทมีหมาไหมครับ문 열려 있구나. 와, 여기 경치 죽인다. 와, 와, 여기 저 혼자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와, 말도 안 돼. 와, 경치가 여기 그냥 방콕이 아닌데요. 여기는 짜오프라야 강. 야, 이게 아시아티크에 있는 거, 그 뺑뺑 도는 거. 근데 진짜 많이 멋있는데요? 태국에 이런 데가 있다니. 말도 안 돼. 그것도 방콕 시내 한복판에. 한번 들어갈 수 있나 봐야겠다. 문이 잠겨있네, 역시. 방콕 살면서 전혀 와보지 못한 곳이거든요? 본 적도 없고. 여기 강 정말 멋있는데요? 그 방콕 스토리를 태국어 발음으로 하면 랭꺽사 떨리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방콕 스토리 제대로 나오지 않나요? 이 경치는. 이런 고층 빌딩들이 쫙 있고 콘도들도 있고 이 옆에 성당이. 와, 너무 멋있다. 저는 이제 대망의 루프탑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더워. 어? 여기가 무슨 공동 묘지네요? 십자가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교회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크리스천 분들 같은데. 사실 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들이 아니죠. 여기가 94%가 불교를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파라타라네. 에어컨 있는 버스가 그립네요. 저 내려야 되는데 돈을 안 받으러 오시네요. 버스를 지금 갈아타서 그 버스 안내양이 제가 예전 버스에서 돈을 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한 것 같아요, 태국에서. 아이고야, 깜짝 놀랐네. 이런 거 보면 안타깝긴 한데 태국에서 계속 살다 보면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보니까 내 해결책도 없고. 아, 왜 지상철은 안 보이냐. 지도가 왜 이렇게 꼬여있죠, 구글맵이. 귀찮다고 택시를 타버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BTS 노선은 찾았는데 여기 어딨지? 저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왔네, 스프롱폼브리. 아, 와,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어야겠다 진짜. 아, 지금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스폰서라고 하는 에너지 드링크인데 되게 괜찮아요. 파이 파이야 타이 간 파이야 타이 시시. 비티에스가 지상철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지상철은 아시다시피 좀 비싸죠? 44바트. 저는 지금 아카라라는 호텔에 가고 있고요. 여기 루프탑이 엄청 저렴하다 그러더라고요. 이틱으로 50% 지금 할인을 받아갖고. 야, 방콕 트래픽잼이 시작이 됐네요, 드디어. 퇴근 시간. 아카라 여기네, 여기. 아이고, 멀다, 멀어. 16층인가? 맞겠지? 지쳤어요 벌써. 오늘 2만원 살기 제일 힘드네요. 사리캅. 정말 라오캅 이티고 이티고 나캅 나 앞에 나 배고 나 옆에 오로 홀린 나야 이티고 나캅 사리캅 원 아이디 하봄 다이 하봄 동남 다이 체메이카 와, 여기 보세요. 와, 공항철도랑 기차랑 같이 가네. 밑에 이 허름한 집들. 바이옥이 바로 이 코앞에 있긴 있어요. 와, 빠에야 나왔습니다. 스페인 음식. 이야, 맛있겠다. 라임을 이렇게 짜서. 스페인 빠에야. 저는 빠에야랑 리조또랑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가격이라도 한번 먹네요, 스페인 음식은. 와, 새우가 진짜 토실토실하네. 아, 맛있는데요, 근데? 정말 29. 경치 하나는 끝내주네요, 여기가. 아, 이제 날이 슬슬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수영하면서 이 경치 보면 끝내줄 것 같네요, 진짜. 아, 나가자. 티니 찻 베다이 체메카 오렌지 주스 칸 주스가 35바시에요 비싸죠 여기는. 좀 전에 갔던 루프탑 바보다 여기 카페가 훨씬 낫네요. 조용하고 시원하고. 진짜 눈물이 나요, 눈물이. 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 택시가 없어요. 와, BTS 타고 와야겠다. 빠이 시롱 칸 기다려 봐라.
ฐานที่ภาษีเจริญภาษีเจริญ아태국여행도점점마무리를해가는구나오늘우리나라치킨한마리값2만원으로하루를살아봤는데오늘은사실가성비를엄청따지면서산날은아니었어요싼것도먹고좀사치도부려보고여행객처럼다녀보기도하고했는데아오늘너무피곤하네요오늘영상어떻게보셨나요저는다음영상에서뵙겠습니다긴영상봐주셔서감사합니다